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를 뛰어넘는 한국 연극사를 말씀드릴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신파 연극이 어떻게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소멸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파는 뭐 아시다시피 명치 시대에 일본에서 생겨난 하나의 연극 양식입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냐, 그게. 일본에서 했던 게. 그 당시 서울 인구가 한 20여만 명쯤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3만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사람은 필요한 게 의식주 다음에 오락이거든요. 그래서 극장을 지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극장을 짓고, 그 다음에 경도라든가 오사카, 뭐 이런 쪽에서 활동하던 신파극단들을 불러서 서울에서 공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도 구경하게 되죠. 뭐 그 일본말 아는 사람들은 가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만 몰라도 신기해서 도대체 일본 연극들을 뭘 하는가 해서 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아주 명민한 21살 청년 임성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 형과 과일 장사를 했었는데 일본 극장에 취직합니다. 거기에 뭐 들어가냐. 신발 벗고 들어가면 신발표 주고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거 한 1, 2년 동안 하는 반에 일본 말도 다 터득하고 작품들도 많이 다 외웠어요. 몇 가지 내용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2년 해보니까 나도 이게 한국에서 저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혁신단이라는 극단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신파극단의 효시입니다. 그게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극이니 신판이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건데, 근데 전부 일본 작품들이에요. 그대로 우리나라 식으로 번안하고 이제 한 건데, 재밌던 걸, 가령 이제, 오자키 고유의 곤지키 야사라는 게 유명한데, 금색 야차, 밤의 황금치라는 괴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곤지키 야사의 주인공이 남자가 강이치라고, 강이치고, 여자가 오미한데, 이걸 번안을 했는데, 그 번안한 게 뭐냐, 장한몽이에요. 장한몽. 요게 나중에 다시 이름이 이수일과 심순애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상당히 비극이에요. 둘이 가령 이제, 오미하고 강이치가 둘이 이제 같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탁 했는데, 이 강이치가 그 부모가 죽어가지고 고아거든요. 아무것도 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부모가 돈 많은 사람한테 보냈단 말이야, 그, 저, 오미야, 여기, 심순애를. 그러니까 이게 심순애는 고통 속에 부모가 시키니까 갔는데, 강희진은 끝끝내 그걸 돌아보지 않아. 자기 배신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번안에서는 어땠냐. 다시 만나서 해피엔딩에 둘이 결혼해. 그러니까 이 일본 작품도 비극을 한국에 들어오면 희극이 돼. 해피엔딩이 돼. 요것도 봐,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야. 한국 사람들 비극을 거부한다고. 그런데 이 심파도 이제 한 10여 년 가다 보면 다 쇠퇴해버려. 왜냐하면 그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연극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무슨 그 당시 인재를 키웠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있어야 다 모여서 무대장치도 하고 또 의상도 제대로 갖추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잖아요. 근데 자본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시대에 만나서 투탈당하고 징용 나 뭐 하고 형편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파도 제대로 발전이 안 돼. 근데 단 20년대 3.1운동 지나서 20년대에 와가지고 야 이제 그동안에 유랑극단 다니던 심파연들이 모여서 우리도 심파도 좀 제대로 하자 이젠. 그래서 그때 조선연극사라는 이제 신파 극단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왕평이 이제 극작가로 돼요. 왕평 그 다음에 스물 그때 20대인데, 배재학당 출신인데, 왕평이 여기 저 전속 작가예요. 황해도 백천 온천에 가서 이제 뭐 며칠 동안 쉰 적이 있어요, 단원들이. 그때 왕평이 그 개성에서 공연했던 기억을 찾아가지고, 살려가지고, 시를 하나 써요.
황성레터의 밤이 되니 뭐 이런 걸 써요. 그때 전술인이라는 21살 먹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 아 이거 한번 내가 작곡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작곡한 게 이게 황성레터야. 이 황성레터가 우리나라의 소위 트로트 연극의 그게 시작이 그 황성레터야. 1929년이야 이게. 그다음에 이 신파가 아주 번성한 게 어디냐. 역시 동양극장에 와서 완전히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극장은 배구자라는 무용가가 이제 세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운영할 사람은 누구냐. 그 승방비곡이라는 소설을 쓴 언론인 최독견을 찾아가가지고 아유 어르신 제가 그 극장이었는데 거기 운영자였죠. 그래서 최독견이가 전권을 쥐고 극장 운영했어. 그러니까 이 동양극장에서는 뭐 그냥 1년 10달 연중무휴야. 왜? 거기 심파극 배우들 다 모였죠. 작가들 다 모였죠. 또 연출가 다 모여서 전부 다 모여. 하다못해 무대 미술가도 다 전속이야. 상당히 좋죠. 특히 일본 축지소극장 배우 출신의 홍혜성이가 거기 연출 지도로, 연기 지도로 가니까 완전히 그 연극이 완전히 제대로 틀 잡히는 거야. 그 당시 작품은 대개 뭐가 저기냐면 기생 주인공이 대부분이야. 아니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어머니의 힘이 이런 게 전부 다 기생의 주인공이야. 왜 그러냐? 그 당시 경성의 기생이 수백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 관객이야. 그리고 또 기생이 따라가면 기생을 좋아하던 남자들이 다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꽉꽉 채우고 그러니까 돈도 엄청 벌려. 그냥 월급도 막 주고 말이지. 지금 돈으로 막 한 몇백만 원씩 주고 뭐 이제 최독견이가 하다 보니까 이게 극장이 거덜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에 이제 문 닫고 예, 한성학교 교주한테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이처럼 이 신파가 이렇게 굉장히 번창했는데 결국 이제 해방되면서 좌우익으로 싸울 때 주로 동양극장 배우들은 좌익 쪽으로 해가지고서 주로 월북 쪽으로 합니다. 뭐. 북한에서 전부 오라고 했어. 너희들 집도 사주고 다 밥 먹여준다. 서울도 다 데려간 거예요. 황철도 직접 김일성이가 딱 지명해서 황철 오도록 했어. 황철을 좋아했다고 그래. 굉장히 신뢰하고. 근데 황철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데려가가지고. 황철 넘으니까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남쪽에서는 신파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돼. 신파 얘기하면서 꼭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은 악극이 신파에서 탄생한 거예요. 왜 어떻게 신파에서 탄생했냐, 악극이? 가령 20년대부터 되게 곧 싹이 텄는데 그때는 극장이 전부 영화관이야. 그게 회전 무대가 없어, 아무데도. 그러니까 막과 막을 바꾸려면은 막 내리고서 뒤에서 못 받고 이렇게 한 20, 30분 그 집을 지어야 돼. 만들어야 돼, 장소를. 그러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 관객이. 그 사이에 막간에 그 앞에 주인공 배우라든가 외부에서 뭐 데려다가 개그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원 연극보다 그게 더 재밌더라는 거야. 관객이 볼 때. 특히 배우자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의 다카라 색깔 많이 봤거든요. 그 여성 소녀 여성 가극단이 다카라 색깔 아니야? 거기서 힌트 받아가지고 저기 1929년 30년에 배우자 소녀 가극단 만들었어. 이게 바탕이 돼서 악극이 생긴 거야.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연극이. 그래가지고 그게 50년대 6.25 때까지도 그게 굉장히 번창한 하나의 연극 장르가 됐고, 거기에서 뭐, 가령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송해지만은, 가령 뭐, 윤복일 악극단에서 뭐, 그 자녀들, 응? 윤한기와 윤복기 같은 대형 가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파극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했지만은, 역시 시대의 추세에서는 못 따라가고 하여튼 신파도 우리 근대 우리 연극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연극을 제대로 받아들인 정극, 신극에서의 정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